택배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.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붕어빵 팬인데요. 예,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 또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붕어빵 팬을 주문을 했습니다. 사용방법. 팬에 버터나 식용유 등을 바른 후 가스불에 1-2분 정도 예열을 합니다. 구워줍니다. 최초 구입 시 중성 세제로 세척 후 사용하십시오. 바삭바삭 달콤한 붕어빵을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붕어빵 팬. 붕어빵 믹스 1kg랑 슈크림 믹스 300g을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.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직접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한 용량으로 그릇에 담았습니다. 슈크림 믹스 물 또는 우유에 이렇게 섞었습니다. 네, 슈크림을 빠르게 섞습니다. 맛있어. 네, 일부는 좀 탔네요. 요 한쪽 면은 잘 됐는데 잘 됐고요. 한쪽 면은 다 탔기 때문에 탄 것은 잘 골라내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.